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동아일보 회장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이상진 교육위원의 55년 친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55년 전인 1955년 봄에 우리가 중학교 교정에서 함께 만난 때로부터 가까운 친구로서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했던 것인데, 저로서는 이상진 교육위원만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없으며 또 교육으로서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신념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더구나 이상진 교육위원이야말로 이 나라의 교육이 어느 한 구석에서 잘못되고 있고 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이제까지 올곧은 교육 살리기, 나라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진 하면은 어느 쪽에서는 수구 보수 꼴통이다 라고 봅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상을 향하여 전진해온 사람입니다. 이상을 향하여 진보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상진 교육위원의 저서에 잘 나타났듯이 언어가 잘못 쓰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2세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진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깃발 아래 남북 통일을 성취하고 그래서 저 김정일 집단에서 고생하는 우리 북녘 동포들을 구출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를 그들이 함께 누리는 방향으로 우리 2세들을 가르치자. 이것이 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한쪽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기반을 뒤흔들고 대한민국의 안보체제의 한 구덩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저 광신 집단 1인 지배 집단을 미화하고 온 세계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 북한의 국가 방향으로 이 나라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진보라고 부르니 정말 이상진 교육위원의 표현 그대로 언어의 마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이제까지 어려운 길을 걸어온 사람이 바로 이상진 교육위원입니다. 저는 이상진 교육위원이 자신의 포부가 무엇이고 우리 2세들을 어떻게 길러야만 이 세계화 시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래서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2세를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고민해온 이상진 교육위원의 저서가 국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바른 생각을 갖게 하고 바른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일념에서 오늘 이 출판기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상진 교육위원과 뜻을 같이 해오셨습니다만 저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오셨습니다만 55년의 친구로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준 군과 55년 지기이신 김학준 동아일보 회장께서 축사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